오늘은 보다시피 지금 대구가 굉장히 한산하고 바람도 없고 날씨도 상당히 좋아서 오늘 기대가 큽니다. 오늘 대광원 시즌이 제가 볼 때는 딱 5월 한 달뿐인데 4명이서 밴드 회원분들하고 지금 이제 실제로 나왔는데 오늘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어제는 물도 세고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오늘 한번 여기 밴드 회원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권 위주로 다니긴 한데 이쪽 작년 같은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이쪽 삼계포에서 큰 광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대광어 다운샷은 인천도 물론 한두 번 정도 가보겠지만 이쪽 삼계포 쪽 이 포인트가 활액발전소 포인트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네. 대광어 시즌에 어떤 바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끌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훅으로 써서 어장줄에 한두 번 정도 걸리면 많이 걸리는 거고 거의 웬만해서는 거의 뜯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돌이나 채비는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이드계 훅으로 쓰시면 그닥 그렇게 저도 어제 뭐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바닥이 좀 걸림이 없다 보니까 좀 굉장히 지루한 낚시가 돼요. 굉장히 지루하고 그래서 많이 멘탈적으로 힘든 낚시인데 또 한 마리 또 큰 게 나오면은 또 분위기가 배 전체 분위기가 반전되니까 전체적으로 지루한 낚시긴 해요. 조금 대광어 시즌에 드래깅만 하셔도 돼요. 드래깅만 하셔도 네, 대광어가 나오긴 하는데 보통의 어떤 공격본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분화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위협적으로 콩 쳐주고 투입하다가 콩 긁어주다가 콩 긁어주다가 콩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호핑 아주 약한 소프트한 호핑 액션을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과격한 호핑 액션보다는 그냥 소프트하게 드드드드 콩 드드드드드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콩 한 번씩 찍어줍니다. 오 깜짝 놀랐어. 오. 천천히 드래그 좀 풀어놨죠. 좋아요. 좋아. 천천히 야 팔자다 이거. 자, 계속 하면, 좋아. 치고 나갈 때는 그대로 있고, 딱 멈추면 그대로 바로 감습니다. 오, 멋지다. 이야, 멋지다. 감지 말고, 차고 나갈 때는 그대로 있고, 오케이, 이제 숨은 감고. 선바에다 손 올리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누르면 빠져나갑니다. 자, 와, 이씨, 대박. 자, 와. 좋습니다. 와. 그 옆에 낚시 더. 와! 메카. 와! 와! 야, 이 굿자다, 굿자. 오, 예스! 굿자. 예스! 왔어. 와, 대박. 와! 되겠어. 야! 잠깐 카메라 좀. 야! 끝내준다. 야 대박 인생곡이 아이가 이거. 네 그럴 것 같은데. 아, 야 두께가 이래 두께가 와. 야 나는 리그립을 제가 아니 보통 야
끈기가 아, 되게 좋아. 방어가 오케이. 끈기가. 오케이. 와. 아니죠? 인천에 이거 굿자 거의 비슷하게 되겠는데? 아, 굿자. 어? 굿자는 80. 갔다, 갔다, 갔다. 88. 88. 야, 상표정. 80자 이벤트 당첨. 옆에 누구? 양 옆에. 양순이 형. 양순이 형. 무료 승선권. 6만 원까지 당첨 축하합니다. 와. 자, 굿자 남았습니다. 하고 1m 남았어요. 아직 기대 있습니다. 그죠? 양순이 형 축하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있지? 있지? 히트! 이제 얘를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이제 1m 광어로 있지? 아, 쇼파이트. 근데 큰 건 아니야, 큰 건 아니야. 작은 거, 작은 거. 히트! 아, 깻잎, 깻잎 히트. 나도 저거 했어, 저거 했어, 나도. 진짜 원래 주둥이 그렇게 낳고 재는 게 아니야. 그래요? 쫙 들고 이래, 재는 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확. 공수단이랑 진짜 대지형의 사지. 야, 해서 잡고. 제가 아주 그냥 뭐 어마무시합니다. 예. Let it go. Let my body go. Let my body's high.